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이에요. 사실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이 나온 다음에 너무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블랙맘바 쪽에서 되게 도색을 깔끔하게 해준 스타스크림이 나왔죠. 오히려 더 전투기스러운 도색으로 되게 멋있게 잘 나온 스타스크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블랙맘바 스타스크림 제품이 다른 데는 도색은 잘 해놨는데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가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되게 허옇게 뜬 톤 정도의 도색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어두운데,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품은 처분을 하고 마스터피스를 가지고 있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애증의 해즈브로 아닙니까? 또 의리는 지켜야겠고 해서 마스터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블랙맘바 제품을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색을 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의 후속작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문신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리더급 문신 스타스크림 마스터피스 조형을 가지고 있었었고, 일단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경첩이 부서지는 바람에 되게 싼 가격에 그냥 경매로 날렸는데, 어쨌든 제가 문신 버전을 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문신 버전이 따로 나올 거다. 역시 존버는 승리합니다. 문신 버전으로 이렇게 블랙맘바 쪽에서 나와준 것 같아요. 사실 뭐 블랙맘바, 아오이메크 뭐 이런 회사명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블랙맘바에서 나왔겠죠? 뭐 금형도 그대로 있을 거고 도색만 해주면 되니까.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열어보면 와, 화려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어옵니다. 되게 멋있게 문신을 칠해준 게 아니라 조금 지저분하고 화려하게 문신을 칠해준 것 같아요. 뭐 도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쨍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톤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다른 톤들이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이고 이런 문신을 표현해주면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런 건지 조금 밝은 회색 톤으로 베이스 색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데 막 문신이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런 데는 조금 뭐 까진 것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자기 혼자 얼굴이 그냥 동동 떠다니는 그 이전 제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조금 더 밝긴 한데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는 그 정도의 얼굴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이 조금 차콜 계열 그레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쨍한 그레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회색 톤에 검은색으로 문신 넣어줬고요. 이런 금장 포인트 도색들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전선 같은 거 포인트 도색 진짜 잘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는 타투 버전 스타스크림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뭔가 더 화려한 것 같아서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더 깔끔한 스타스크림이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데 금장 포인트 검정색 문신들, 그리고 베이스는 밝은 회색, 그리고 흰색 계열의 도색도 이렇게 쓰는 타투 버전 스타스크림입니다. 일단 뭐 발바닥은 이제 메탈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대신에 여기는 이전에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처럼 마스터피스에서 메탈 파츠였던 부분이 메탈 파츠가 아니고요. 대신에 좋은 거 하나는 이렇게 목 가동이 조금 더 뻑뻑하게, 마스터피스는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그리고 안쪽에 눈 같은 경우에는 잘은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도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눈깔은. 그리고 이런데 보라색이나 금장 톤 이렇게 입 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끝 쪽은 조금 푸른빛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네요. 저게 이제 비클로 변신하면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변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뒤편에 이렇게 부스터 쪽도 파란색으로 조금 대충 칠한 듯한 그런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뒷판도 보세요. 막 문신.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조금 좋아해서, 근데 또 깔끔한 스타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각 팬티 접는 거는 블랙맘바에서 벌써 개선이 한번 됐었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이제 마스터피스에서는 안 해줬었고, 그리고 이번에 문신 버전 스타스크림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이런 무기 도색이에요. 뭐 이런데 톱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색으로
그리고 뭐 전선 이런 거, 뭐 문신, 아 사이버트론 언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도 뭐 다른 희한한 색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초록색과 은색과 그리고 이런 포인트 도색들 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뒤쪽에 이런 금장 포인트들 도색, 이런데도 포인트 도색을 넣어줬네요. 사실 엄청 많이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게이트 자국들 이런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3사 제품이고 되게 완벽한 금형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벗겼으니까. 그리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깨 쪽은 이제 마스터피스보다 더 괜찮은데 여기 팔꿈치 쪽 라쳇, 스프링 라쳇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돌기 라쳇인 것 같은데 마스터피스 제품보다는 조금 돌기 라쳇 강도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허벅지나 고관절 쪽 라쳇 관절은 마스터피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블랙맘바 스타스크린 처음 나왔을 때 여기 파손되신 분들이 많아요, 발목.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린과의 비교입니다. 일단 마스터피스 제품 자체가 너무 도색이 사출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리고 왕고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진짜 아쉬웠었는데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이런 블랙맘바나 3사 쪽에서 긁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한 반값? 한 3분의 1 가격에 이렇게 조금 더 도색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본가를 자꾸 팔아줘야 얘네들이 발전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마스터피스 범브로 이제 공개되는 거 이제 뭐 출시된 거 보셨을 거예요. 비클 모드에서 고양이 귀, 그리고 로봇 모드에서 종아리들 조인트도 안 숨겨놓은 거, 그리고 팔 하박에 창문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 이거는 그냥 성의가 없는 거예요. 명색이 마스터피스면은 그래도 아무리 연령대를 낮춘 완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도 안 해준다는 건 성의 표시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팔아주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했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출시 전부터 가격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막 10만원 후반대 하던 게 막 10만원 초반까지. 이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 제품도 제일 그랬던 게 여기 이제 사각팬티 쪽, 이것도 성의가 없는 거죠. 근데도 도색은 그냥 사출덩어리 그대로 내준다. 진짜 본가 이제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클 모드로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예, 이렇게 비클 모드로 변신시키면 진짜 타투가 잘 들어가 있는 타투 버전 스타스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변신시키느냐고 단차들이 조금 보이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변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마스터피스랑 정말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처럼 마스터피스에는 없는 그런 조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변신시켜 보시면서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여기 기수 끝부분은 이제 사출 느낌으로 연질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 코핏 안쪽 표현도 그냥 그럭저럭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조종석이다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문신 버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사이버트론 언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일 큰 사이버트론 언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사실 너무 빤딱거리기는 해요. 왜 이렇게 유광을 넣어줬나 싶을 정도로 조금 빤딱거리는데 사실 이런 거는 마감재만 올려도 충분히 개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디셉티콘 친구들은 유광보다는 반강 재질의 마감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 부분 쪽에 사실 이렇게 파랗게 들어간 부분들이 포인트기는 해요. 뭐 검은색으로 다 들어가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신은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 부분도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이나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칙칙해진 그런 기분이에요. 전체적인 베이스는 하얗지만 문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드러운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 기수 안쪽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로봇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어도 이렇게 비클 모드 때는 조금 보이는 부분이라서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 밑쪽 부분은 이제 따로 도색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신 스타스크림을 표현은 잘해준 것 같아요. 물론 작중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이제 리더급 문신 스타스크림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제 마스터피스 스타스크림은 가지고 있지만 도색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문신 스타스크림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당연히 구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사실 마스터피스 정품을 자꾸 구매를 독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아, 마스터피스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조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3, 4제품들을 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느낌상.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피스 KO 타투 버전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ther arms reach out to me.